네, 동작이 안 된다고 직접 가져오신 2000W 인버터입니다. 네, 입력은 12V 들어가고요. 네, 잠깐 밑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잘 열리질 않아서 핸드 드릴로 다 잘랐습니다. 네, 울퉁불퉁하죠. 원래 슬라이드 악스처럼 옆으로 살짝 밀면 빠지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일단 덮개를 열고 바라보니까 얘 같은 거는 살짝 부풀어 오른 게 있습니다. 조금 쑥스러웠는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창피하니까 숨어 있습니다. 뻥 터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거기 항상 주의하실 게 있는데 출력 단에다가 입력과 출력을 바뀐 듯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았습니다. 네, 극성을 빨간 선하고 검정 선하고 자칫 거꾸로 꽂았기 때문에 역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뻥 터졌습니다. 이 벽면에 있는 FET, IGBT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좀더 분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일단 분리를 좀 했고요. 네, 뒷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콘덴서들이 있는데 콘덴서 위치를 살짝 봐 놓으시고 여기 2개, 2개, 그 다음에 콘덴서 일단 여기 보이는 곳에 먼저 갖다 놓고 측정을 약간 해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주로 일을 하면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보니까 습관화돼가지고. 네, 정전 예방도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납 같은 거에 찔리는 경우도 관련되기도 하고. 여기 쇳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 같은 거. 뜨끔뜨끔해서 장갑을 많이 끼고 일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뒤로 돌아본 경우는 또 콘덴서 위치를 살짝 좀본 거고요. 여기네요. 이거 지금 재는 위치는 여긴데 왜 이거를 재냐면 수리하다가 테스트기를 자칫 고장내 볼수 있어서 렌즈를 바꿔놓고 하게 되는데 입력 전원이 야가 들어가는 받아들이는 범위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큰게 들어가면 고장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살펴봤고요.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콘덴서 정도밖에 이상 있는 것이 눈에 잘안 보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좀 건식에 좀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식이라 하면은 이 말로 그냥 쉽게 거칩니다. 기사놓는다 그래서 네, 삐 소리 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삐 소리가 안 나네요. 입구단에서 차단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진입로가 차단이 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일단은 힘뜨는 라인 좀몇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쓴다 하면은 전기가 직렬 라인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전회로, 보호회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힘뜨는 라인 쪽에서 그냥 전기가 직접적으로 다니는 길에서 터졌을 것이니까 몇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눌러줘야지만 이게 보통 테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조금 불안스러운 면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지금 현재 쇼크났네요. 건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개. 조금 없고. 가야죠. 여기 한쪽 면에서 다 나갔나 보네요. 플립플립 회로해서 반대되어 있는 진입 그쪽에서 역으로 들어온 걸 커버되지 못하고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뚫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간단히 힘 쓰는 나무를 살펴보니까 마킹은 다 지워놨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난 부분들 마킹은 IC 또는 FET 또는 IGBT라고 표현하는데 마킹 쉽게 해서 모델명이 뭐가 됐는지 못 보도록 다 지워놨습니다. 어쨌든간에 저건 좀 찾아야 되겠고요. 노상하는 일이다 그러면 또 예전에 수리했을 때 통계치 자료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불량난 걸 먼저 시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순서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휴즈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휴즈인데요. 자동차 휴즈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휴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운데가 금이 같습니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소리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이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끊었다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졌습니다. 저기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것도 다 끊어질 확률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다 끊어진 거고요. 두 번 뭐 봐도 괜찮은데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누가 해다 보니까 하나 끊어지면 나머지 게 다 끊어졌다. 네, 그런 개념들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가운데가 안 끊어졌다고 보시면 그대로 놓고 가운데가 안 끊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재어서 보면 안 나가요. 가운데는 안 끊어졌지만 그러면 옆구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한쪽 옆구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끊어졌으면 같이 나갑니다. 이때 휴즈만 나갔다고 해서 얼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휴즈만 가리키게 되면 이번에는 안 나갔던 부품들마저 고장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손상이 좀 더 커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즈가 나간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게 좋고요. 방금처럼 휴즈가 나간 원인은 이와 같은 옆구리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근무 쓰다가 담배 펴가지고 걸려가지고 얼차려 받는 그런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휴즈 다 빼놨고요. 또 출력단에서 휴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델은 출력단이 지금 이쪽에 출력단인데 출력단 쭉쭉쭉쭉 따라가서 보면 출력단에는 휴즈가 없네요. 있는 모델 있고 없는 모델 있어요. 휴즈가 출력단에는 우리가 봐온 그 유리관이도 있죠. 네, 그 휴즈입니다. 모양새가. 네, 그리고 입력단에서는 이와 같은 자동차 배터리 휴즈가 되어 있고요. 저 휴즈를 하나 가져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데요. 네, 색깔별로 이게 휴즈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 뭐 20A라든가 옆구리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 0 써 있지 않습니까? 네, 20A.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30A. 이건 30A.
저는 이제 20, 30, 40 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간에 뭐 10, 15, 25, 35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마다의 가지고 있는 용량값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빼는 건가? 이건 40A. 제가 따로 주문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따로 폐기할 때 빼놨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지는 용량에 맞춰서 색깔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현재 40A입니다. 끊어졌던 휴지 있죠? 이거 끊어졌던 휴지. 이거는 40A니까, 둘, 셋, 넷, 해가지고, 4, 4, 16. 160A가 입구단에서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165, 160A를 벗어나게 되면 약간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휴지를 갈고 갈고 또 전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나머지 걸 측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쓰지 않는 잔챙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상가에서는 벼룩 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란 표현을 벼룩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벼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주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좀 많은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룩이라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거 왜 관리 왜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 부품들 수유증 수다들이 공작할 수 있는 여기가 발진해서 쇼트값 시켜버린 거죠. 합선처럼 계속 붙여준다든가 수유증에서 붙였다 이끼 연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않고 계속 딱 붙어져 있어 보다 보니까 우리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죠. 듀티 주파수 점유율처럼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또 고장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전기가 밀물과 썰분이 합쳐서 고장나는 이런 원인도 있지만 발진으로 인해서 주파수를 견디지 못하니까 또 폭파하는 일도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고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한 주변에 벼룩 같은 발진 파트를 살펴보고 전기를 꽂아보는 게 고장 원인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작업 들어갑니다. 네, 수리 진행 중인데요. 저 부품이 좁쌀만하게 중간에 좀 탔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저거를 알을 때에 분필가루라든지 또는 세척제 TC나 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닦아서 내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확대경으로도 뭐든 각도를 다르게 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핀은 저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회로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소모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맞은편에 꽂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TL431인데 거기 또 이쪽에 트랜스를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왜 그러냐면 이 IC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쪽 드라이버 쪽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다른 부분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저기에 딱 맞는 IC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요. 부품 좀 이제 불량난 거 지금 시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중간에 휴지도 여기 좀 숨어져 있고요. 이 틈새에 휴지도 숨어져 있는데 저 자리에서 지금 현재 발진하는 IC가 해야 전체적으로 드라이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 중에 잠깐 좀 보류를 하고요.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증상으로 고장나에 따라서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부품을 먼저 살펴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육안 검사, 눈으로 부품의 손상 또는 색이 변했다든지 또는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부식이 됐다든지
단선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나가는 녹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 단선 연소 이런 거 찾아나가는 건데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수리 진행을 한다든가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런 테크닉이 여기에서 백과사전처럼 참고삼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컨셉이었습니다. 네, 노상 해오던 대로 도로는 쉽게 말해서 뭐 건너서 그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동수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과학수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처음부터 대처하는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는 부분들 네, 체계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번 수리 컨셉이었습니다. 네, 휴즈가 나갔을 때 네, 그리고 힘쓰는 라인에 네, 부품 점검하는 과정 네, 그리고 네, 처음에 출동했을 때 네, 초동수사 하듯이 육안검사 네, 더 이상 진도 안 나가는 부분 보류를 하고 다음 수리를 위해서 이번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